안녕하세요. 아버지 지금 수확하고 계신 게 이게 바로 전주 미나리입니다. 야, 미나리가 아주 그냥 풍성하네요, 그냥. 전주 하면 맛, 맛 하면 전주 아니겠습니까? 미나리는 그중에서도 전주 팔미 중 하나인데요. 겨울이라서 물속에 들어가 계시면 많이 추우실 텐데 미나리 겨울에 이렇게 출때해야 맛도 네. 있고 향도 좋고. 아, 지금 근데 날이 좀 추워가지고 아, 그러면은 제가 몸을 좀 풀고 열을 좀 내고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이게 물이 차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다 하고 계신데 그래, 오늘 날 조그만 그냥 얼음도 없고 제가 죽어 너무 유난 찬물에 손 담그기도 힘든 요즘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들어가서 저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? 차가워. 야, 이거 작업 싫어하는데도 미나리 아유 발이 쑥쑥 빠져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이 싹들은 진짜 볼품 없어 보여요. 머름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하면 이제 말르죠. 예. 얼어갔다 녹았다니까. 얼고 녹기를 반복하다 보니 색이 좀 누래지긴 했지만요. 그 맛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와가지고. 그렇다면 논바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나리는 오! 무사할까요? 나왔다. 깊숙하고. 한겨울 눈과 바람 속에서도 초록을 네.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게요. 야, 이게 생명력이 대단하군요. 전주 미나리입니다. 야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주 미나리로구나. 야, 싱싱하다. 야. 미나리를 밥상 위에 올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차가운 물도 마다 않고 수확을 하고 있었는데요. 사람들이 그 미나리 하면은 전주 미나리 하잖아요. 예. 전주 미나리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? 농약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. 농약을 안 하고 이제 거의 미생물과 영양제 같은 걸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살펴보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제 미나리가 식감도 좋고 미나리 또 단맛 이게 다짝지근히 맛있어요. 향기도 좋고. 그래서 전주 미나리 알아줍니다. 이렇게 진짜 싱싱하게 크게 잘 자라는 거 보면은 좋은 그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 맞나 봐요. 예, 그러죠. 예. 무악산 자락의 자리에 땅과 물이 좋은 전주. 게다가 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전주 논 미나리는 더 연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. 뿌리가 깊네요, 깊어. 오. 자. 아, 드디어 올라왔다, 드디어. 야, 이게 진짜 수확이고 그냥 오늘의 보물이네, 보물. 네, 날씨가 추웠는데도 볕이 좋아도 아우 겨울은 겨울입니다. 저는 서 있기도 힘든데 물 속에서도 끄떡 없으시더라고요. 고생들 많으시군요. 전주 반이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오셨어요? 캄보디아에서. 캄보디아에서 네. 힘들지 않아요? 네, 힘들어요. 근데 힘든데 이렇게 돈 보내요, 캄보디아. 결혼했어요? 네, 네, 있어요. 야, 역시 미남들은 결혼들이 빨라, 역시. 네.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역시 미남들은 결혼이 빨라. 네. 그러면은 캄보디아에서 이거 미나리, 네. 캄보디아에서 미나리 본 적 있어요? 이거 미나리? 미나리 있어요. 캄보디아에 있어요? 네. 오. 캄보디아 미나리랑 여기 전주 미나리랑 네, 같아요? 전주 미나리 커요. 네. 네, 캄보디아 작아. 작아. 네. 이게 더 맛은요? 맛은 어떤 게 더 맛있어요? 네, 여기 맛있어요. 아, 전주 미나리가 맛있어요? 네, 네. 그때 미나리 더미가 두둥실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는데요. 이렇게요? 이게 우리 미나리 배예요. 아니, 어떻게. 배면은 저도 타도 되겠네요, 저도. 안 돼요. 이게 타면 안 돼요. 왜 안 돼? 미나리는 태워주시고 저는 왜 안 돼, 아버님? 아, 이거 미나리, 이거 부서지니까. 원래 그러면 이 미나리 배 만선으로 해가지고, 예, 아주 그냥 기분 좋게. 미나리 수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구안한 거라고 하는데요.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13%를 차지하는 전주 미나리. 배 한가득 채워진 걸 보니 올 미나리 농사도 대풍입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저는 미나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. 아, 배가 들어왔어요. 네, 아직 끝이 아닙니다. 미나리를 먹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. 일일이 줄기를 다듬고 소포장을